매첩 가운데 처음으로 상대 전적이 있는 매첩이 만들어졌습니다. 오영종 선수와 연보성 선수는 그동안 7번 만났고 그 이야기는 2005년까지 거슬러 오릅니다. 아니요, 최근에는 오영종 선수와 연보성 선수를 2008년 12월 16일에 이긴 바가 있습니다. 4대3으로 연보성 선수가 오영종 선수를 앞서고 하고요. 과연 어떻게 상대전적이 새겨져 갈 것인지 선봉 오영종 선수와 중견 연보성 선수의 경기가 실천분명으로서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좀 향수가 느껴지는 매첩 아니겠습니까? 오영종 선수와 연보성 선수. 정말 그 영광과 또 그늘을 동시에 누렸던 두 명의 선수가 지금 현재 경기석에 앉아있습니다. 자, 네. 5시와 7시 각각. 오영종 선수 뭐 지금 기분 굉장히 좋죠? 좋죠. 예, 기분 좋고. 뭐 이왕이면 올킬까지 하자라는 마음가짐 분명히 있을 테고요. 공군에이스에서 올킬이? 난리 나는 거죠, 그럼. 그렇죠. 폭발이죠? 네. 네. 충분히 그런 분위기를 자신이 만들어놨고, 네. 특히나 앞선 경기에서도 정말 오늘 두 번째 경기에서 사실 저는 그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다시금 리플레이 보기를 하면서 보니까 애초에 뭔가 많은 연습량이 많은 연습량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던 플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연보성 선수를 상대하는 이 경기에서도 분명히 많이 준비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 플레이상에서 보이지 않을까란 예측이 좀 들고요. 사실 지금 그 공군의 입장으로서는 마음이 편안한 게 벌을 만큼 벌었습니다. 오영종 선수가 해줄 만큼 했어요. 그렇죠. 네. 뒤에 카드가 여러 장 있습니다. 네. 그렇죠.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박정석 선수. 네. 뭐, 만약에 연보성 선수가 오영종 선수를 꺾고서 연보성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최근에 정말 테란전 그 자신의 전성기 시절보다도 한층 업그레이드가 된 박정석 선수이기 때문에, 예, 네. 뭐. 네, 성민에서 옆에서 웃고 있을지 않죠? 왜 웃으신 거예요? 예. 아, 워낙 뭐 박정은 선수의 그런 전성기인데 기량이 예.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예. 네.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네. 대기실에서 신경전이 벌어지는데. 더군다나 그 박정석 선수가 최근 들어 떨리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정석 선수가 사실 오래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좀 떨린다라는 표현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본 거였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정말 마음 편하게 열심히 준비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임한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실에서 농담도 이렇게 집사님 주고받으면서 여유로운 모습의 박정석 선수였거든요. 네. 네. 최근에 또 이제 게임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킬 이상씩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나 기분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확실히 박정석 선수의 페이스가 요즘 좋기 때문에 공군 에이스 입장이 좋은 입장이에요. 5세트부터는 콜로세움이라는 맵부터 시작을 해서 신축종의 안드로메다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네. 박정석 선수가 지금 정도의 기세라고 한다면 이 세 개 중에 두 개는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네. 여러분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룩스 MBC 게임 히어로 세타입니다. 네. 네, 편안하게 보세요. 예. 네, 보셔도 됩니다. 옆에 네. 분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 선에서 편하게 그렇죠. 보신다면은 예, 네, 뭐 상관없죠. 네. 네. 네, 문제는 연보성 선수는 이 맵에서는 무조건 깊이 있고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여기서 지게 되면 안 돼요. 데이터상으로도 테란이 좀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맵에서는 충분히 오영종 선수를 제압해줘야 되고 이어지는 맵이 러시아워3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만 연보성 선수가 잡고 러시아워3까지 좋은 분위기 이어나가면은 MC게미어로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자, 프로브는 잡혔고요. 정찰 방향은 반시계 방향 그리고 원게트 사거리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거리, 두 개의 사거리. 두 개의 체를 먼저 올리면서 초반부터 압박을 주겠다는 오영종 선수의 생각이고, 네. 연보성 선수는 계속해서 게스 채취 들어가고 있네요. 원팩을 유지하고 있는 게스 채취 들어간다는 거는, 네, 위쪽에 커맨 센터 지으면서 그냥 마인업 없이 시스템 시즌 모드를 먼저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생각인가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11시를 들르지 않고 바로 11시 들리네, 요. 네, 물론 나갔던 SCV가 뭐 스타포트를 건설해서 몰래 드랍십을 통해서 이득을 뭐 챙기는 그런 부분도 뭐 종종 나오기는 했었는데 예. 어찌됐든 개수를 계속 파고 있었다는 거 네. 말씀해주신 대로 시즈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고요. 마인업을 할 수도 있고 네. 왜냐면 개수를 아껴두면 나중에 팩토리를 올리는데도 한층 수월하거든요. 그렇죠. 자, 드랍을 하나로 꼼꼼하게 10시 지역을 비롯해서 네. 북서쪽 지역을 훑어보고 있는 오영종 선수입니다. 네, 게다가 마린도 두 마리만 딱 생산한 거 보니까 그냥 바로 CG탱크의 업그레이드에 치중을 할 듯 싶습니다. 네. 아, 근데 연보성 선수가 저 센스 괜찮아요. 제일 마지막에 정찰이
됐다는 걸 본인은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센터 쪽으로 지금 경기에서 SCB가 내려간 모습이에요. 예. 바로 밑으로 내렸으면 드라곤 한 마리 올라간 거에 잡힐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네. 자, 그런 센스까지 보여주고 있는 연보성 선수 프로블 잡혔습니다. 테크와 그리고 머리툴. 다음 건물은 엔지니어링 메인. 네. 요조 선수는 빠르게 추계체를 올렸던 이유는 상대방이 FD 형식으로 전진을 한다면은 뭐 추가적인 질럿을 좀 합세해가지고 드라곤과 질럿으로 앞마당 압박, 그 위에 넥서스 올리면서 중장비전 생각한다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예, 시간차 점차를 들어가고 있는 연구 선수고요. 예, 잡혔어요. 그것도 오늘 박정수, 저기 박정수, 오영정 선수도 괜찮습니다. 예, 좋아요. 움직임이 예. 아주 좋습니다. 자, 커맨드 센터는 쉽사리 내놨지 못한 상태. 야. 자, 머리를 투입해서 답답하겠는데요, 연보성 선수. 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예. 탱크를 먼저 뽑아서 시즈 모드를 일찍 눌렀기 때문에 예. 드라군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네. 팩토리 상태. 그리고 터렛 건설하면서 어허! 커맨 센터가 이게 네. 내려앉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 시즈 모드 풀고 한대. 이거 컨트롤 잘해줘야, 잘해줘야 됩니다, 연보성 선수. 그렇죠. 손 땡겨서 아래쪽에 내려오는 탱크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 탱크 1점 1점 나와야죠. 예, 탱크한테 잡아먹었습니다. 네. 아, 이름 봤죠? 예, 이 정도면은 탱크 한 개 잡고 드라곤 한 개 있는 거는 이득이라고도 좀 하긴 뭐하지만 그냥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의도한 바를 잃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기분 나쁘죠, 테란 입장에서는. 그렇죠. 전부 살릴 수 있었을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오예 선수가 파고드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이제 트리플 넥서스. 네. 네. 아, 예,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 부분은. 트리플 넥서스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과감하게 그것도. 네. 이제 파일럿만, 어쨌든 파일럿만 입구 쪽에 완성이 되면은, 사실 프로토스 입장에서 방어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지역은 아니거든요. 벌처 견제에 대한 대비. 네. 자, 일단 앞마당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다시 한번 저기 머리를 활용해서 정찰 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연보성 선수가 중간에 커트됩니다. 네. 8시즌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연보성. 트리플 넥서스를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간파당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연보성 선수는 지금 터렛을 최소한으로 건설하면서 상대방의 기습적인 공격에 대비를 끝마쳤기 때문에 트리플 넥서스 올렸다는 거 간파하기 시작하면 거리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빠르게 조이기 형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가보긴 가보는데 멀티 지역이 8시입니다. 11시 아니라. 우선 저 테란의 그러니까 소수 2벌처, 3벌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멀티를 했나 안 했나 확인함과 동시에 상대 체제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끔 만드는 유닛이거든요. 이렇게 말이죠. 지금 그렇죠? 예측은 가능하죠? 네. 왜 여기에 드라군이 있고 왜 프로브가 있을까 확인. 아, 확인했네요. 예, 마이너비 딱 이렇게 완료가 되면서 상대방의 넥서스까지 확인하고 내려오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연보성 선수가 과감하게 나올 수도 있는 판단이 내려질 법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벌처 계속해서 추가해가지고 추가적인 멀티에 붙는 프로브를 중간에서 커트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왜 입구 쪽에 파일런이 건설이 안 되어 있냐면은 자원력이 사실 안 됩니다. 300원이라는 건 굉장히 좀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게이트를 먼저 늘려야 되거든요. 네. 안 그러면 센터 싸움에서 그냥 밀려버리는 수가 그렇죠. 생기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벌처가 들어오기 전에 파일런 건설을 못하게 된 거예요. 밟어요. 네, 오현조 선수가 지금 비교적 빠른 타이밍에 시타리오브 아드론이 올라오는 것도 자신의 멀티 타이밍을 들켰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네. 바로 댄지라서 필수거든요. 상대방의 조이기라인을 들어오는 데 있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드론도 상당히 빨리 올라가고 있고. 근데 연보성 선수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나가주지 않네요. 예. 네. 확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도 멀티를 합니다. 6시 지역 쪽으로 말이죠. 그리고 스타게이트 올리고 있는 오영정 선수. 네. 어차피 가로라는 거. 네, 나에게 지형적인 이점이 계속해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타이밍러시보다는 6시 쪽에 커맨드 센터를 가져가면서 조이기란 형성하자라는 생각의 연보성 선수입니다. 자, 또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이제 중장기전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마이너 또 밟고 있는. 아, 네. 네. 이렇게 아픈데요. 예, 7 쪽에 있던 드라곤들이 이렇게. 예. 연보성 선수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 이득을 좀 봅니다. 연보성 선수가. 네. 조급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스타팅이라든지 스타팅 앞마당 지역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원이 좀 적은 지역을 멀티를 토스가 했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은 것이고 초 중립 건물 부시고 미네랄만 파는 형태가 나오더라도 테라는 괜찮거든요. 그렇죠. 예, 딱 그렇게 채취를 할 생각이든 싶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젤라가 템플 때리고 있는 연보성 선수입니다. 네, 네. 미네랄만 딱 채취하면서 팩토리 4개 이상 뭐 한 6개까지 건설하면서
분량을 좀 앞세워가지고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연보성 선수거든요. 업그레이드도 너무 잘 늘려주고 있고요. 진짜 멀티 싸움입니까? 뭐 10시 지역에도 지금 프로그 하나 보내면서 마인드로 연보 선수가 아무리 두 개째 추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아하니 당장 타이밍은 잡을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센터 최소한 센터 쪽까지 자리 잡으면서 위쪽까지 멀티 지역 해주면서 벌초로 다른 멀티 지역만 견제해주면은 결국은 내가 경기 잡는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병력 숫자 체크해보고 스캔통에서요. 아비타테크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진까지 훑어보고 있는 연보성 선수. 네. 그리고 또 멀티. 네. 야, 땀 욕심을 부리고 있는 오영정 선수입니다. 네, 오영정 선수는 저렇게 계속해서 멀티 늘려주는 플레이 아주 좋고, 연보성 선수는 지금부터 벌처 플레이를 통해 상대방의 중간중간 이뤄지는 유닛들을 파악하기 위한 마인 매설이 필수적입니다. 네. 그렇죠. 위쪽에 라인 형성해주면서, 라인을 형성해주면서 스타포트 올려서 드랍십 생산해주고, 예. 저 이제, 한시 쪽과 앞마당은 드랍십으로, 예, 어느 정도 견제를 해줘야 되겠죠? 자, 네.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서 서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 연보성 선수가 분명히 탱크 숫자도 상당하기 때문에 센터 쪽으로 진출할 수 있을 만한, 진출할 만한 욕심도 불해범직한데, 일단은 뭐 투 아머리도 안전하게 올렸겠다. 6시 쪽에 미나리 멀티도 돌리고 있겠다. 코멘세트 하나 더 올리면서 2시 쪽 가져가고 아예 그냥 업그레이드 풀 업그레이드 바라보면서 경기를 진행할 생각인데 싶네요. 이야, 예, 뭐 쭉쭉 일단 땀 따먹는데 여념이 없는 두 명의 선수 게이트웨이 추가하고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교전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연보성 선수가 제 세 번째 커맨드가 완성될 때쯤 돼서 이제 멀티 쪽으로 날아가서 이제 안착을 하게 되면은, 예, 그때부터는 승부를 어느 정도 봐야 돼요. 그때부터는 움직여야 됩니다. 자, 지금 먼저 움직입니까? 슬쩍 건들만 보고 빠지고 있는 오영조. 커맨드도 떴고요. 아직은 기다려야 되고요. 백돌이 다섯 개. 네, 연보선수 드랍심 누르네요. 네. 스타포트에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드랍심 한 개 정도는 필수적으로 눌러서 11시 쪽을 막히더라도 계속해서 두드려주는 플레이가 나와줘야 되고, 네, 2시 쪽 멀티에 커맨 센터를 올리는 쪽을, 올리는 것을 오영조 선수는 본다면, 한 번쯤은 소모전을 이뤄내거나, 그게 아니라면, 멀티 하나 내지는 두 개 정도를 더 건설하는 것이 나와줘야 됩니다. 네. 서로 오영조 선수도, 네, 자원력이 된다면 포즈 하나 빨리 생산, 포즈 하나 더 늘려줘서, 업그레이드 충실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어차피 물량전으로 만약에 갈 생각이라고 한다면요. 4머린 타고 있는데요. 아질러. 네. 저들의 아질러신가요? 네, 아까 저기 그 지금 하늘에 아질러스로 판단됐는데. 네. 저기 아까 하이트플러가 좀 보이는 모습이었었는데, 사람이 더 보니까, 예, 네, 셔틀 안에 하이트플러가 하이트플러, 지금. 하이트플러, 예. 자, 여기 탱크, 여기 탱크. 중립건물은 파괴했나요, 오영두 선수? 자, 9시 쪽 뒷지역을 노리기 위한 탱크죠. 요즘 말입니다. 네. 자, 셔틀은 멀리 가지 않은 것을 파는데, 이제 탱크 한 대. 시즈 모드 일찍 도망가는 위쪽으로 약간. 셔틀과 이쪽은 네. 셔틀이 옵니다. 드라곤도 오고 있고요. 계속 나눠서 탱크! 조금만 1.4기 위한 탱크에 배치고, 이러면서 벌처가 상대방의 좀 빈틈을 노릴만한. 자, 이걸 잡아야 돼. 지금 잡아야 되는데, 저거는 예, 껄끄러워질 수가 있어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좋은 타이밍에 드랍십이 제 역할을 해줬네요. 좋았어요. 예. 네. 2시 쪽 멀티를 안전하게 돌리는 타이밍을 벌어줬습니다, 드랍십이. 네, 그렇죠. 아, 저 드랍십은 잘 잡아줬습니다. 왜냐하면, 테라 입장에서 이제 사이언스 배수를 추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드랍십 생산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뭐, 오영정 선수도 그 공장은 풀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네. 오영준 선수도 공단이 또 한시에 만들어지고 있고요. 11시 쪽까지만 제대로 활성화가 되면은 움직여줘야 됩니다. 소모전 해줘야 돼요. 자, 센터 일단 모여있는 상황. 벌처가 가면 쭉 캐논 있는 상황. 네. 캐논 정도는 벌처가 공유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죠. 1.4를 통해. 네. 자. 근데 병력이 좀 멀리 있어서. 그렇죠.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네. 마이니 매설됐습니다. 마이니. 아, 그래도 오영준 선수 추가적으로 파일러 같은 거 소환하면서 벌처 이동경도 막은 거. 와, 굉장히 좋네요. 네. 예. 프로브가 잡힌 것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네. 잘 막았어요. 깔끔하게 잘 막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일단 한 번 찌르고 있는 연보성 선수입니다. 예. 아, 오영준 선수가 좀 더 배짱을 만약에 줄였다면 리콜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놔서 흔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좋은 출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고. 스톰이에요. 자, 탱크가 준비한 거 내려놓고 스타링 또 아빠 노바 세바 자, 성과를 거두는데요. 오히려 걸쳐간 것보다 더 재미를 봤죠. 예. 오영준 선수 많은 이득을 챙기고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정면 쪽으로도 좀 치고 들어갈 생각인가요? 리콜도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비타랑 시간 좀 됐습니다. 예. 네. 지금 근데 이제 리콜보다는 그냥 스테이스피드를 스테이 스피드? 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좋을 듯 싶습니다.
보면 예. 좀 더 기다렸다가 지금 아비터 나온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예. 한 두 방 정도 쓸 수 있는 만화 기다렸다가 리쿨 한 방과 리쿨 쪽에다가 올려버리면 어, 좋네요. 자, 자 상대방의 방어할 힘이 많아졌다. 어차피 소모전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빈틈 찌르는 겁니다. 네. 내려오면 어, 빠지면 되는 거고. 스테이지 쇼필드 이거 스테이지 쇼필드입니다. 아 스테이지 아이고 예 그래도 오현조 선수가 질러만 쓰고 올라가서 좀 이득만 보고 빠지는 편이 좋을 듯 싶은데요. 네 이게 만약 네. 이게 만약 앞쪽 분위기를 살짝 보니까 예. 스테이시스 만화가 있었는데 약간 좀 멀리 떨어져서 앞쪽으로 가면서 스테이시스 필드를 쓰려고 그랬는데 예. 그가 먼저 나온 거예요. 자 어쨌든 한번 소모전 펼치면서 회방을 놓고 있던 오영종 선수입니다. 예예 들어간 판단은 좋았는데 여기서 병력으로 이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피해를 줄 거는 죽고서 일자라도 이뤄야 돼요. 네. 오히려 만화가 지금 이 올라오는 길목에다 하나 정도 올려놓는 것 그렇죠. 같죠. 스페이스필드 자 스페이스필드 길 막혔어요. 길 막혔어요. 아 저쪽에다가 예 여부동 선수가 주도모드를 하는 바람에 예 이게 지금 피해가 좀 심한 거 왜냐면 시간을 계속 끌고 있기 때문에 오영종 선수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1시 탄약 받고 아... 팩토리 쪽에서 계속 농성과 아, 계속 달려오는데요. 스테이스 필드 정말 적절하게 걸렸다는 생각하에 계속 달려오고 있습니다. 영부성 선수 3시로 갑니다. 3시로 아니 영부성 선수 지금 예 벌처라고 이렇게 언더가운데 마인만 아무래도 이 병력은 예. 예 병력이 얼마 안 돼서 충분히 막을 병력이고요. 네. 아 이게 지금 시간을 많이 줬기 때문에 11시 쪽 게이트 완성 다 됐죠. 많아요. 예. 예. 여기 공단이 공단. 본진에도 많죠. 예. 위기예요. 지금 위기예요. 영보선 선수가 말이죠. 그것은 MC 그렇죠. 시원의 위기고요. 그렇죠. 네. 영보선 선수는 그래도 계속해서 막으면서 프로그레이드만을 기다리는 네, 그런 운영을 생각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정말 좋은 전술을 통해 자신에게 피해를 준 것은 맞지만 자신도 먹을 만큼 먹고 있고 업그레이드는 잘 돌려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시에서도 뭔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병력들이 11시도 그렇죠. 가도 된다 드립니다. 영구선 선수 많은 벌처를 통해서 센터 쪽이라든지 여러 군데 마일 매설해 주고 마인 매설해주면서 벌초로 이득 챙기면서 탱크 모아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물량만 모으면 안 돼요. 네. 자 센터에 일단 집결하고 있는 하이트프로 질러 그리고 드라곤과 아칸까지 모든 세트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벌초로 상대방에 정말 치명적인 곳에 들어가서 프로 피해를 주지 못할 거라면 마인 매설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상대방은 아비터 체질을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에 마인까지 세심하게 마인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면서 달려들 만한 상황이 못 되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마인 매설을 통해 상대방이 정말 난전 형태로 경기를 이끌어가는 것을 애초에 방지해야 되고 한시종의 커맨드에서 가져가면서 그것을 신경 쓰지 못하게 하는 플레이가 나와줘야 됩니다. 네. 자, 그래도 워낙 덩어리가 큰데요, 오영종 선수가. 오영종 선수도 지금 자원력 충분하기 때문에 스타포트 한두 개 더 건설해줘서, 아비터 활용을 스타게이트. 스타게이트를 한두 개 더 건설해줘서, 아비터를 좀 더 뽑아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밀리지 않게끔만 만들어놓으면 결국은 프로토스가 훨씬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영종 선수 지금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네. 지금 탱크 배치가 너무나 환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시점 멀티 가져가면서, 상대방의 벌처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루트를, 방지해주는 쪽으로만 경기 가능을 잡으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방위력까지 됐어요. 프로토스 병력끼리 말이죠. 예, 아비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유리한 쪽은 오영종 선수입니다. 그렇죠. 오영종 선수가 만약에 상대방 본진과 앞마당을 노릴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리콜 한 방을 우측으로 붙어가지고 저 멀티 쪽에 떨어져가지고 예. 커맨드만 강조택 딱 하고 자신 위치 다 잡혀도 오영종 선수가 좋은 거예요. 네. 자 역시 뭐 이제 연보성 선수도 만만치 않게 병력 공격 방역 병력 가지고 나를 내려옵니다. 네. 네. EMP는 필수입니다. 그렇죠. EMP가 먼저냐 스테이스필드가 먼저냐. 그렇죠. 무조건 EMP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쪽은 테란이고 네. EMP 맞기 전에 스테이스필드 써야 되는 쪽은 오영종 선수죠. 그렇죠. 네. 컨트롤 잘해줘야 됩니다. 자, EMP! 맞았어요. EMP 맞았어요. 네, EMP도 맞았고 공개에서 해서 맞았어요? 네. 공주 폭사했고요. 자, 그죠? 어딘지 알았어요, 지금? 예, 아래쪽도 있고요. 와라 이거죠? 네. 자리 잡아놨으니까 와라 이거죠? 자, 오영종 선수 기다리고 있는 선! 그거 먼저죠? 스테이스필드 달려듭니다! 질러 부비! EMP 먼저 맞았고요. 자, 탱크 배치는 좋은데 벌처가 좀 없다는. 그렇죠. 저 그리고 해전력이에요. 게이트에서 병력 쏙 뽑아주고요. 예. 자, 전장이 맘에 안 들어오니 뒤로 빠지고. 만약에, 오영종 선수가 예. 전투를 패했다면 돌려서 빈집을 들어가야죠. 멀티 쪽으로 빈집을 들어가라 시간을 끌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차피 해전력 되기 때문에 병력 그렇죠. 문장이 나오거든요. 예. 아, 근데 오영종 선수 입장에서 아비터 죽이를 굉장히 허무하게 잃었다는 것이 결국 상대방의 메카니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버거워서 까다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한순간에 균형이 무너지는 건가요? 네, 마우스의 게이트웨이를 바탕으로 난장 형태로 이끌어야 돼요. 상대방에 네. 집중되어 있는 큰 덩어리로 자신의 병력 맞부딪히면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아 근데
게이트가 워낙 많아가지고 연봉 선수 만약 시간 지금 두 분대씩 나와요. 그렇죠. 본진에 한 분대, 멀티 쪽에 한 분대가 나오기 때문에 자리, 네, 자리 잘 잡아야 됩니다. 자원 되고 게이트에 많고, 자 그렇다면 오영종 선수 선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빨리 네. 들어갔어요. 빨리 들어갔어요. 그렇습니까? 빨리 들어간 겁니까? 앞쪽 19만 정리해줄 줄 알았는데 얘 뒤로 빼주는 모습이고요. 예, 이럴 때 방금 또 강민 해설이 말이 떠오르는 게 멀티업을 치는 거 빈지까지도 그냥 계속 멀티업을 치는 거 앞마당 본진 앞마당은 이제 떨어졌을 때고 본진은 떨어졌을 때고 앞마당은 이제 거의 떨어지려면 말랑이에요. 그러면 남부 2시 그렇죠. 그쪽만 3시, 그냥 예. 자원만 말려버리면은 어차피 나중에 그냥 밀고 들어오는 병력을 아비토 활용해서 꾸역꾸역 엉덩 지역을 활용해서 막을 수 있거든요. 네, 캠프로카이브를 두 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예, 본진 하나 위에 하나, 그러니까 여기가 네. 날아가는 걸 되게 해서. 그렇죠. 자, 이거를 밀리지 않는 선에서 계속 막아주면 되는 거고. 이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지, 이거! 멀티 자원만 끌어버리면은 테란이 꾸역꾸역 올라가다가 부지적부지적 되고. 그렇죠. 그런 타이밍에 병력구간에서 프로토스를 결국은 막아내거든요. 어차피 어영부 선수는 여기는 놔둬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지금 켜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테란이 우선 네. 니콜이 있습니까? 먼 거리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아이고, 시점 멀티 파괴당하면 연보성 선수 아무리 업그레이드한테 메카닉 권력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정말 다수의 게이지에서 가능한 물량을 감당해내기 힘듭니다. 어차피 오영종은 7시를 버렸어요. 네, 예. 그리고 오영종 선수가 잘해준더니 11시쯤에 게이지를 왕창 늘려주는 게 굉장히 잘합니다. 어차피 연보성 선수는 11시로 공격을 하려면 너무 멀기 때문에 제일 처음으로 공격할 위치는 바로 본진과 앞마당이거든요. 멀티가 11시 반에도 있고 네. 병력은 11시 쪽에서 아쉬움 없이 쏟아나고 있고 자 여기서 아직까지 있지 내버려 둡니다. 결국 건들지 못하고 나가고 있어. 예, 본진 쪽에서 프로토스가 본진 쪽에서 나오는 변호들은 전체 마인을 통해서 견제해주고 바로 11시 쪽 올라가던지 아니면 자신의 지원쪽으로 계속해서 둡니다. 지금 프로토스의 변호들을 확실하게 막던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은 나와야 됩니다. 이거 선수 시장으로 가는데 갈 곳도 많고 딱히 갈기도 왔다고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업그레이드, 풀업그레이드까지는 완벽하게 수행을 했어요. 네. 아, 근데 이게 문제는 회전력의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예, 막아내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변력들을 11점 앞마당까지 파괴하면은 그러면서 이쪽 멀티 꾸역꾸역 지켜내면 연보성 선수도 메카닉 변력의 업그레이드가 너무나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괜찮습니다. 테란 지금 해설과 프로토스 강민의 설정. 자, 고울리아 자, 아비터는 절대 일어서면 안 돼요. 이제는 네. 지형 자체가 굉장히 좁은 지형이기 때문에 아비터의 스페이스 빌드는 필수입니다. 필수. 자, 네. 아비터 가르쳐 있다는 얘기죠, 영구 선수가. 네, 컴퓨터는 파괴되지 않으면서 지켜냈고 11점 앞마당만은 확실하게 파괴하면 영구 선수도 승산이 있어요. 그렇죠. 그 오영주 선수를 본진에서 뽑아놨던 병력 재빠르게 나오고 자, 이걸 잡으러 이겨주 나서 시간이 됐다. 베스럴려요 됩니다. 베스. 자, 이거 영구 선수 지금 진짜 자신이 이기느냐 지느냐 그거는 단 한순간의 판단착오로 치러질 수 있어요. 어째 병력 깨진 게 아니야. 일단 SS 패밀리에서 배스만 올리면 돼요. 네. 아니 왜? 아비토가 그런 분들이 많아가 찬다 싶은데? 두개좀 공사해야 되네요. 자 이거 오영조 선수 넥서스 지켜야 돼. 넥서스 파괴당하면은 모르기 때문에 지키는 거 있잖아. 너무 선수 병력이 너무 적어요. 세스 패드 자 그래도 메카닉 병력의 참사범이 되면 그렇죠. 굉장히 세거든요. 어? 이거에 병력들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들이닥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스톱 떨어지면서 확실하게 거둬내야 돼. 확실하게 계속 강민에서 만든 거죠. 스테이지 빌드 꼭 필요한 겁니다. 자 뒤쪽에 테란 병력들이 계속해서 들이닥치고 있거든요. 오늘 아니 근데 아비토가 왜 스테이지 빌드를 자 오영조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11쪽 병력 빨리 내려와가지고 합세되기 전에 빨리 거둬내야 됩니다. 야, 이거 묘하게 올라가는데요? 예, 메카닉 변력이 3, 4범이 되면 정말 이런 상상 초월하는 힘이 발휘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오영조 선수가, 그러니까 회전력을 바탕이 돼, 자원이 되기 때문에, 게이트는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똘똘 뭉쳐가지고, 손도 잘 활용해주고, 아비도 계속 생산 꾸준하게 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진짜 꾸준하게 컨트롤만 잘해주면은, 네. 꾸준히 막는 차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아비토는 다 잃은 게 너무나 뼈아픈데 그렇죠. 아비토가 있었다면 지금 이 타이밍에 리콜이라도 들어가면서 상대방의 시선을 좀 흔들어뜨리는 그런 플레이가 가능한데 네. 전세적인 선택의 폭이 너무나 줄어들었어요 지금. 그리고 변혁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네. 영웅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복싱으로 치면은 링 끝으로 몰려버렸습니다. 오영조 선수가 병력이 많고 게이트웨이가 양쪽으로 포괄되어 있다 하더라도 와 프로브 아비터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병력들에 줄달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오영종 선수도 아직까지는 수비 턱까지 차오긴 했습니다. 그냥 넥서스가 넥서스로서 파괴당하고 예. 아니 아비터가 사실 이분을 맞은 것도 아니었고 근데 만화는 충분히 차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컨트롤을 못해준 것 같습니다.
못 받은 것 같아요, 그 장면은. 아~ 자, 자꾸 뚫고 나오려면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오영정 선수! 그러면서 12시점 멀티는 아예 파괴를 당했거든요! 아, 이거 오영정 초반에 좋았던, 초 중반까지 좋게 이끌었던 분위기를 순식간에 좀 내주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좋았는데, 오영정 선수가 진짜 굉장히 좋았었는데. 예. 아, 앞마당까지, 11시죠? 앞마당까지 밀린 상황이라고 한다면, 12시까지 밀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보정 선수가. 자, 한 번에 깁니다. 한 번에 깁니다. 역석에서만 이득 챙기면은, 스톱! 이 경기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이버 스톱! 이쪽 아래쪽으로 스톱! 자, 테크가 좀 줄었어요. 예. 테크가. 오영정도 네? 아직까지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테란의 자원치도 하나뿐인데다가. 아, 왜? 아, 예. 어어어! 예, 아, 예. 예. 9쪽 자원줄이 있고 11시쪽도 자원줄이 아직까지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테란이 병력을 더 두껍게 하기 전에 예. 지금 이 타이밍에 그렇죠. 아. 최소한 영구동 선수가 한시 쪽으로 커맨드 날리고 내려앉는 그 순간 그러니까 미네랄을 처치하기 그 전까지는 밀어내고 나와야 돼요. 네, 그렇죠. 본진 쪽에서 생산되는 병력들도 좀 필요한 시점인데 위쪽으로 올라가다 마인 폭살을 하는 바람에 그다지 큰 힘을 얻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오영정 선수가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네, 네. 그 누구보다 오영정 선수가 아비터의 존재를 너무나 그리워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때 사실 스태시스 진짜 필드 한 방만이라도 들어갔었으면은 상황 충분히 막을 수 있을 만한 상황 나오거든요. 게이트웨이나 모든 제반 시설들은 잘 마련돼 있는데. 네. 아, 오, 네. 네. 분명히 병력상으로 업그레이드 잘 따라온 프로토스의 병력들이기 때문에 3사람 됐어요 지금. 예, 모든 병력끼리 총동원해서 싸우면 프로토스가 지금 이길 수 있을 만한 싸움이 됩니다. 자, 테크 한 대! 테크 한 대! 테크 한 대! 한시 지역 진짜 영부선 선수가 전까지만 뚫고 나와가지고 자, 예, 미네랄 300대, 게스 400대, 그리고 인구수 67, 69 뚫어야 돼요. 예, 11쪽 정면 중에 있는 병력들은 한시라도 빨리 뚫어내면서 한시총 멀티 마비시키러 가야 됩니다. 네. 아, 캐고 있어요. 돈 캐고 있어요. 아, 예. 돈 이거 단 30초만 캐더라도 메카닉 병력의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벌처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아, 야, 테스가 도망됐어요. 위기에 빠졌는데 결국은 자신도 살고 팀을 살리는 그림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시도 쳐먹고요. 자, 드랍스가 뜨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드랍시 플레이를 통해 12시종 넬사스까지 파괴한 성과가 결국에는 확실하게 연보성 선수의 머릿속에 아, 내가 이길 수 있다. 최대 연보성 선수! 연보성 선수 드디어 제 역할을 단단히 해주네요. 예, 아, 확실히 연보성의 힘이 나타났네요. 경기 중반까지는 오영정 선수가 확실히 좋았습니다. 네. 예, 아비타의 활용도 꽤 잘해주면서 상대의 빈집을 잘 이루는 공격이 자신적으로 이득을 많이 얻어왔었고 11쪽에 다수로 불려 정말 많이 늘어났던 게임기회에서 본진과 11쪽의 승리하는 병력으로 전국적인 폭도 상당히 넓히면서 테라의 병력들을 흐트러지는 효과까지 더 얻어갔었는데 결국에는 정말 메카닉 병력의 3-4번 업그레이드 그 힘을 실감할 수 있었던 이번 경기였네요.